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게임 신비아파트 고스헌터. 요즘 여러분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은 게임인데, 제가 요즘에 또 신비아파트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 게임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비아파트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신비아파트는 되게 많이 챙겨보는데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는 처음이야. 하지만 제가 뭐 귀신 같은 거나 그런 거는 되게 잘 알기 때문에 재밌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걸 누르게 되면요 쭉 나와 있는데 한 마리도 뭐 잡지 못했어.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를 즐기기 위해서는 포획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일단 오늘은 포획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캐릭터부터 고를까요, 여러분들? 포획을 하기 전에 내 캐릭터부터 고르자. 강림, 퇴마검을 쓰는구만. 그리고 리온, 그리고 구아리가 있는데, 나는 구아리로 하겠어. 강림 해야겠다. 잘생긴 강림. 난 강림이 더 좋더라고, 리온보다. 자, 오늘 그러면은 멋있는 강림과 함께하는, 아니 잉님과 함께하는 고스헌터 포획 시작하자. 자,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오! 내가 고스헌터 처음 할 때 딱 잡은 귀신은 벽수기였습니다. 자, 벽수기 빨리 부적 날려서 벽수기 잡자. 자, 좋아. 오케이. 제가 고스헌터를 처음 켜서 잡은 귀신은 벽수기였어. 와, 벽수기. 아, 좋지. 고스헌터 또 1화 아니겠어? 자, 어떤 귀신이든 다음에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누구야? 아니, 이럴 수가. 양갱이가 나온다고? 올리에 달린 낫으로 적을 공격하는 무시무시한 귀신이죠. 얘는 B급이라서 또 잘 안 죽는구만. 자, 빨리 못 잡겠다. 야, 이거 빨리. 오케이, 3초 남기고 잡았다. 좋았어. 자, 이거 나 처음 시작했는데 S급 바로 뜨면은 대박이죠. 자, 다음에는 어떤 녀석이 나올까요? 좋아, 무사첩 A급이야. 잡아줘야겠어. 안되겠다. 흑부적으로 가자. 흑부적으로, 무사첩은 흑부적으로 잡아야겠어. A급이라다 보니까 강하네요. 강해. 사초. 오케이, 잡았습니다. 무사첩 뭐 나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고스헌터 처음 치곤. 자, 제발 이번에는 S급이 떴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오! 아니, 이럴 수가. 지하국대적 바로 S급. 물부적으로 가야 돼, 물부적으로. 아니,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하국대적 이거. 와, 좋아요. 야, 오늘 이거 고스헌터 처음 하는데 이거 S급 바로 잡아버렸죠. 야, 이거 완전 개이득이죠? 야, 운이 있네. 운이 있어. 좋습니다. 지하국대적 한번 볼까? 지하국대적 신바포트 시즌 1에 나왔고 다른 귀신들의 흡수하는 능력을 가졌죠. 엄청난 힘을 사용한 능력, 흡수한 능력으로 적을 타격하는. 야, 너무 좋다. 오! 취생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 개이득 취생. 나의 재빠른 손놀림으로 부적을 날려서 취생 정도는 불부적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좋아, 나이스구요. 자, 보라 승천 부적 승천해 버려라. 야, 이거 취생도 잡았어. 오, 좋아. 진짜 멋있어.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얘는 만티코어잖아! 우와! 이거 고스헌터 처음인데 다 잡는 거 아니야 이거? 자, 가자. 만티코어. 좋아. 자, 만티코어를 빨리 재빨리 잡아줍시다. A급이야. 만티코어 멋있어. 뒤에 저거 꼬리가 멋있다고. 좋아. 만티코어까지 잡아버리기. 이번에는 당무기로군요. 자, 다른 생물체를 분신해서 적을 소환한다. 정말 무시무시한 당무기 녀석. 어? 하지만 내 앞에서는 나무일 뿐이지. 잘 가라 당무기 공인. 재밌단 말이야 고스헌터.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대박 아니야? 야 오늘 고스헌터 처음 하는데 이거 오늘 처음부터 초장부터 이게 무슨 일이야? 두옥신이잖아. 어 S급 두옥신이. 이건 무조건 잡아야지. 이거는 방망이 붉은 기운을 모아 강력한 공격을 하는 두옥신이. 좋아. 그리고 엄마가 준 부적을 이용해서 100% 확률로 아이템을 획득하게 하자. 자 이걸로 봉인을 하면은 어떤 아이템이 나올까? 두옥신이까지 잡고. 좋아. 아몬드 쿠키. 야 좋습니다. 오 두옥신이를 이렇게 또 잡아버리네. 오늘 S급이 두 개나 나왔단 말이야. 어? 이게 무슨 일이요? 이게 무슨 일이요? 보자. 자 구슬소 악기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능력 거대한 방망이로 공격을 합니다. 야 이거 좋잖아. S급을 벌써 두 개나 모은 잉여맨님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잡아보자고. 오호 좋습니다. 진명이죠? S급이야 이것도? 뭐야? 진명 S급이었어?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야 이거 대박입니다 오늘. 어? 무슨 날인가? 광고? 야 이거 무슨 날인가요 이거? 연속으로 나왔어. 두옥신이 찾고 나와서 바로 나온 게 또 S급. 야 좋습니다. 진명 잡았고요 여러분들. 엄마와 준 부적으로 아이템을 획득하고. 야 이거 두옥신이 다음에 바로 또 진명. 야 미쳤다. 자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빙의 능력. 야 좋아. 어떤 귀신? 나의 새로운 몸이 되어라. 어 이건 뭐죠? 운명을 되돌려. 어 이건 뭐죠? 어? 아니? 아니 도안! 이럴 수가! 도안이 나왔어! 이건 말도 안 돼! 도안이 나왔다니. 이거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나 고스헌터 도대체! 나 고스트헌터인가? 직업을 바꿔야 되나 이거? 유튜버에서? 고스헌터로? 도안까지 나왔습니다. 등급도 몰라 심지어. 얼마나 좋은 거면. S급 도안. 야 이거 오늘 무슨 날인가 봐. 도안 도대체 너 당신은 누구야? 도안. 야 사악한 흑마법 공격 흑화된 고스볼로 악기를 소화하는 능력 강력한 흑마법으로 적을 공격하는. 야 도안까지. 야 오늘 무슨 날인가 봐.
이거 뭐야? 드디어 이거는 총목형형 이게 나오다니 무적으로 녀석을 녹이겠습니다. 좋아, 총목형형까지 얻었다. 너무 좋다. 야, 이거 오늘 고스헌터 처음인데 정말 뿌듯하네요. 청목형형까지 얻었습니다. 와, 오늘 볼까요? 얻은 거? 아, 첫날인데 되게 많이 잡았죠? 청목형형 얻었구. 자,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오호. 오, SS급이 있는데 도안 X래요. 이거는 다음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S급 3개에다가 아니 4개죠. S급 4개에 청목형형까지 얻었습니다. 이거 완전 뿌듯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 SS급 도안 X도 한번 잡아볼 거고요. 그리고 전투도 한번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 이 영상 반응이 좋으면 다음 편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